오늘 우리 시장 어떻게 출발할지 전망 들어보겠습니다. 오늘은 유한타증권 천원본부점 김정석 과장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과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시장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저는 오늘 보합으로 시장하고 있습니다. 네, 뉴욕에 있었던 FOMC 회의 결과가 우리 증시에는 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궁금한데요. 보합으로 전망하시는 이유 있으실까요? 네, 최근 미국 시장은 테이퍼링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스테이스 모두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요. 하지만 국내지수는 미 지수와 디커플링하며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양국의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올해 뚜렷하게 상반된 주가치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지난 5, 6월까지만 해도 오히려 코스피가 더 좋은 흐름이었는데 하반기 격차가 벌어지며 미국 종목은 가파른 상승세로 몸집이 30% 가까이 불어난 반면 국내 종목들은 5% 하락하며 하반기로 갈수록 격차가 심해지고 있습니다. 디커플링을 부추기는 대표적인 요인으로 공급단에 따른 변목 현상을 뽑는데요. 국내는 공급망 리스크가 높은 업종의 비중이 약 60%, S&P는 29%로 차이가 많이 발생하는 부분이 주 요인으로 보이는데요. 이러한 영향 속에 10월에 코스피가 3,000포인트를 회복하지 못한 채 아쉬운 기술적 반등을 보였습니다. 12개월 선행 PER이 10배 초반으로 2020년 5월 이후 최저치에 머물고 있기 때문에 2,900선에서 3,100선으로 이어지는 박스권 밴드 부분의 추세 반전이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더군다나 한국은행이 이번 달 금리 인상을 진행할 것이 확실히 되며 내년 1월까지 추가 인상하여 현행 0.75% 수준에서 1% 중반대까지 높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요. 증시로 들어왔던 자금의 이탈을 초래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주도주가 부재한 답답한 흐름 속에서 게임 NFT처럼 현업과 연관성이 적고 세만성을 띈 종목들의 주가가 좋은 흐름을 보여주며 섹터 간의 온도차가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국내 연말지수 흐름 역시 혼조세 양상을 띌 것으로 보입니다. 무엇보다 반도체 시장의 4분기 전망이 안개 속에 가려져 있는 모습인데요. 올해 3분기에 역대 최고 매출을 기록하였지만 정점을 찍고 전분기 대비 3에서 8% 하락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메모리 시장에 대한 불확성이 큰 것은 사실이지만 과거에 비해 사이클의 주기와 변동폭이 줄었고 재고도 매우 낮은 수준이기 때문에 크게 우려할 사항은 아니라는 시각도 존재합니다. 현대차의 경우 반도체 공급난으로 인한 생산 차질에도 불구하고 제네시스가 역대 최다 판매 실적을 새로 쓰며 미국 시장에서의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말 증시의 계절성을 봐야 할 시기인데요. 과거 중소형주보다는 대형주에 유리한 수급이 형성되었기 때문에 증시 자체가 하향 평준화될 수 있지만 정치적인 규정이 맞춰질 것으로 봐서 국내 증시 보합권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금 증시에 있는 어느 정도 혼잡스러운 불확실성을 조금 더 강조를 해주셨습니다. 오늘 시장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네, 오늘 미 연방준비제도가 테이퍼링을 공식 선언했는데요. 이번 달부터 월 150억 달러씩 채권 매입을 줄이면서 내년 7월까지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코로나19 팬데믹에 대응하고자 이어왔던 양적 완화를 서서히 줄이면서 추구 전략을 모색할 전망인데요. 종전보다 인플레이션 우려에 초점을 맞췄다고 볼 수 있는데 단 기준금리 인상의 직접적인 신호를 준 건 아니라고 밝힌 만큼 향후 입장 변화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미 증시는 다시 한번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며 상승 기조를 이어가는 셈이었는데요. 테이퍼링이 진행되면 미래의 성장 동력 중심으로 금융시장 변화가 이어질 예정입니다. 그동안 막대한 유동성 공급이 대형 기술주 중심의 상승에 크게 기여했다고 볼 수 있었는데 유동성 모멘텀 둔화와 정책 지원 중단으로 증시 흐름이 재편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데요. 우선 비용 인플레이션을 해제할 수 있는 종목군을 포트폴리오에 포함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동안 재평가되었고 산업 연관성이 적은 섹터를 우선적으로 찾아보실 필요가 있는데요. 그 대표적인 섹터가 바로 바이오테크 부분입니다.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지난 2년 동안 신약 개발 및 임상에 대한 부분들이 거의 이루어지지 못했었는데요. 코로나 백신과 치료제를 업계 관심을 쏠렸지만 산업 전체적인 상승 효과를 가지고 오지 못했는데 최근엔 다시 본연의 시장 연구가 재개되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어 저점 구간에서 반등하는 신약 개발 바이오테크 종목들을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유가 상승에 따른 수익을 지속적으로 받고 있는 정유 섹터도 살펴보셔야 합니다. 전 세계적 친환경 정책 도입으로 에너지와 원자재 가격이 동시에 상승하는 그린플레이션 등의 수급 불균형 영향으로 원유 가격이 오르면서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았던 정유 부분이 하반기 마진율과 재고자산 평가액이 급격하게 증가하여 수익성 개선이 뚜렷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말로 갈수록 고배당의 매력을 가진 통신은행주 역시 차종과 연관성이 낮고 안정성이 높은 종목으로 포트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부터 FTV가 국내 서비스를 시작하는데요. 디즈니까지 곧바로 이번 달에 서비스를 시작하며 글로벌 주요 OTT 업체들이 모두 한국 시장에서 격돌하게 되었습니다. 넷플릭스 역시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한국 콘텐츠에 7,700억을 투자했는데 올해는 더 5,500억을 투자 진행하면서 최근 오징어 게임으로 떠오른 한국 콘텐츠가 다시 한번 상승 길이에 올랐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기대가 커지는 만큼 제작비가 많아지고
국내 제작사의 이익도 함께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는데요. 글로벌 OTT 업체들과 함께 외주 제작사로 일하는 국내 업체들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어려운 상황이지만 이런 부분 참고하시어 오늘 장 대응하시면 좋은 결과 있으실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말씀도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